가볍게. 부캐로? 부캐네. 대빵이 어이대야. 어머, 대빵님. 5983번째 팬가에 감사합니다. 슈이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빵님, 부캐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은 맛있다. 요리 잘하시네요. 맛있다. 안 먹어봤어. 좀 달아. 고기 한번 먹을까? 근데 그냥. 달다. 아, 이거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돼? 소금 간 됐어. 아, 됐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이빨이자님. 굵은 소금 넣고 삶으면, 데치면은 간이 돼. 생존자 훨씬 잘하십니다. 어머, 훨씬 오랜만이에요. 훨씬님 안녕. 그거는 아니고 연습해야지. 이 브로콜리는 건강식으로 좀 먹는 거야. 초고추장 안 찍고. 어머, 돌무늬 안녕. 어, 돌무늬 안녕. 대박이야. 점심에 대박이야, 이거. 다 이렇게 먹지 않아요? 누가? 누가 이렇게 먹어? 가정집에서. 점심에? 대박. 가정집에서 이렇게 다 먹으면, 이렇게 소소하게 먹지 않나? 맛있다. 오늘 컨셉이 왜 그래? 집에서 어릴 때 점심을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게 소원이었어. 얘 그 밥은 좀 잘 먹는 것 같아. 잘해 먹어. 그러니까. 알았어 언니. 하도 집에 김치하고 밥밖에 없어가지고 한 명 뺐어. 메뉴가 꼬막이랑 불고기도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이랑. 집밥. 집밥 딱이야. 늦게 언니 오늘 한가하신가 봐요. 와 진짜 꼬막 오랜만에 먹는다. 국 맛있다? 국 맛있어. 시장 가서 사면 비싼, 되게 비싼 음식, 저기 반찬 가게에서는 비싼 2,000원치 밖에 안 주네. 이게? 2,000원치야. 이게? 싸다. 짠 거 아니에요? 꼬막은 짠 게 맛있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 상관없는 거야? 몰라봐. 맛 똑같잖아. 꼬막은, 쪼꼬막은 너무 조그만서 금방 먹어버리잖아. 비 안 와. 날씨 되게 좋아, 지금. 우리 나갈라고. 우리 나갈 거야, 이따가. 오늘 그래도 비 안 오네. 원래 비 온다고 했었는데. 새벽 왔었어. 네, 새벽에 오고. 거긴 어디예요? 안동. 안동. 아, 안동. 안동역 타시나 봐. 맞죠? BJ가 많이 늘었나 봐. 가본 젊은 BJ도 많지만 새로 시작하는 BJ도 많은 것 같아. 엄청 많던데. BJ가 많구나. 많지. 예전에는 이 정도는 없었는데 요새는 되게 많아진 것 같아. 그죠? BJ 많아지고 시청자는 조금 줄고. 맞아. BJ는 많아지고 맞아. 시청자는 줄고.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딴 방 보면 사람 많고 내 방엔 사람 없고 이런 건 다 먹비가 없을 거야 진짜. 그치. 윤진 선수 최고입니다. 괜찮아. 맛있어요. 고기 좋은데 좀 달어. 안경 끼니까 진짜 김동철하고 누가 그래도 하니 질린다. 김종철 아니에요? 그 청담이 나갔지? 낮에는 이렇게 센 걸, 밤에는 화려하게, 낮에는 조촐하게. 사람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사람이 되게 많이 왔다 왔다 가긴 참 많이 왔다가. 진짜 많이 왔다 가는 거 같아요. 왔다 가기는.
하기는. 여기 오신 김에 추천들이나 한 번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빠 친구. 우리 기능 오빠 깼어요? 낮방에 밤새 지켜주고 있는데 낮방까지 켰을 때 오면은 너무 미안한 거 있지네. 어머, 진짜 맛있으면 춤으로 한번 표현해. 춤으로 표현하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밥 더 주세요. 나 국물 또 있어? 이번엔 말아 먹어야 되겠어. 언니 진짜 잘 드신다, 진짜. 언니 생각보다 맛 잘 드시네요? 얼만큼? 한 반 그릇? 국물 더 가져야겠다. 말아 먹어야지. 국물? 거기 있어. 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땡큐. 아, 나 저녁방송 하라는 거구나, 난. 어머, 걔, 지금 진마 언니. 지금 이거 낮방송으로 그냥 땡치고 집에 가시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얘 방송하고 산책방송 할 거 나가서 일단 여전히 안 돼? 모찌랑 날씨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안무 까먹으니까 일단 한번 맞춰보고 그래 그래 맞춰보고 안무 기억해놔야지. 그래. 아니 그 트러블 메이커는 다 기억나는데 네 개 캔 네 개 캔 나 조금 힘들어. 아우 내일 소풍 가? 아, 혓바닥 친구 알았어. 맛있게 먹고 있어 지금. 방부룩제야. 혓바닥 친구. 혓바닥 아니 혓바닥이잖아. 혓바닥 친구라고 해. 혓바닥 친구라고 해. 두인 알았어. 기농 오빠라고 하면 되지. 나 이거 너무 좋아. 잘 먹을지. 7일날 소풍 가세요? 어디로요? 아, 딸내미가 간다고. 쌍둥이. 뭐 줘? 뭐 줘? 이거, 작아. 어머, 나 여기 꼬막 좀 간다. 내일.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이게. 내비 안 돼? 아, 두부 조림 따라 하셨어요? 탁탁 넣으셨지. 내가 국 끓였는데 진짜 맛있다. 오다이라, 오다이라 나오 선수가 누구야, 알아? 몰라. 이성화 선수 라이벌이래. 그게 누구예요? 나 궁금한데? 오다이라 나오는 듯? 누구지? 중앙대학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일본 선수냐고요? 참, 나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이 많지? 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야, 고사리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니까. 소고기 묵국에 고사리 넣으니까 너무 좋아. 고사리 되게 좋아하겠고. 고사리 나물 묻힌 게 있었는데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도 두 개 넣었다. 비빔밥 해 먹으면 딱인데. 어딨어? 너무 조용하면 또 불안해, 그치? 자꾸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신경 쓰지마 언니 반갑습니다. 쓰지마 언니 리하이요? 쓰지마 언니 리하이니. 운동 다 했어요? 쓰지마 언니? 쓰지마. 기능 오빠가 어리플 달아놨어. 신경 쓰지 말랬는데 신경 많이 쓰네.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지? 라고. 닉네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특이한 분들이 많네요, 닉네임이. 요즘은 그렇죠. 응, 진짜. 또 이거. 어머. 왜? 어떤 빠졌다. 뭐가? 언제 했었어요? 계란말이 해놓고. 와, 아, 야, 다 먹고 주냐? 밥 두 그릇인데. 모자른 냄새 채워. 그 계란말이는 사랑이죠. 그치, 먹어야지. 계란말이 진짜 좋아. 많이 들었다. 계란말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믹스했어. 소세지로 너무 두꺼워져갖고 이번 계란말이 조금 실패했어. 완전 맛있어. 계란말 맛있어. 아, 혓바닥 친구 먹고 있지롱. 혓바닥 친구 아. 내 먹던 거. 혓바닥 친구. 친구니까 괜찮아. 그 봐, 혓바닥 친구 입 벌려주잖아. 저때 계란말이 한 판을 해서 30개? 응? 30개? 응. 대박. 그래서 기능 오빠를 만났는데 그날 다 먹었다고 하지. 계란말이 한 판으로 30세끼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아, 계란 좋아하는 거 너무. 나도 그때 계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계란은 안, 유일하게 안 질리는 것 같아. 그치? 계란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그치? 옛날에 계란 후라임 아픈 먹을 때 3개, 4개씩 후라이에서 먹었거든? 엄마한테 혼냈겠다. 엄마가 두 개 이상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아유, 옛날에 어린 나이에 그래도 두 개만 먹었어. 두 개까지. 먹어달라고 해. 왜 그래. 옛날엔 계란 비쌌었나? 맛있어. 옛날엔 계란 비쌌었나? 몰라. 이게 크니까는 안 좋은 점은 꼬마가 커서 좋긴 한데 조그만 거는 입으로 쏙 빼면 쏙 빠지거든. 근데 이거는 잘 안 빠질 것 같아. 입에 느낌 크니까 입에 잘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꼬마가 원래 이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흩어먹어야 되는데 이거 커서 빨리 나가요. 그지? 혓바닥 친구 뭘 아는구나. 계란말이 계란찜 진짜 사랑이다. 옛날에 계란 부쌌을 반찬 소시지랑. 그치. 그건 옛날 6.25 때 아니에요? 도시락 반찬에 소세지, 오뎅, 김치, 계란 꼭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엄마, 우리 가르미 땡구님 맞추셨어요. 물어본 거야. 눈썰미 좋다. 물어본 건데 뭘 맞추셨어요. 물음표 두 개나 했구만. 어쩜 저리 딱 맞춰 그래, 신기하게. 아무도 몰라봤는데 우리 가르미 땡구님이 맞추셨어요. 뭐 앉아 선물 줘 그러면. 아니, 이런 거 맞추는 건 선물이 없어. 퀴프까지 쓰고 들어오셨는데. 뭔 소리예요, 김태봉님. 어머. 아, 배불러. 밥그릇도 먹지 않아요. 싹싹 뼈어. 아, 나 너무 맛있어. 계란말이 맛있다. 야, 두 그릇 먹었어. 배불러. 어떡해. 진짜 맛있었다. 이것도 좀, 밥그릇 이것도 좀 하셔야 되나? 다 먹었어. 잘 드신다, 진짜. 세 번째가, 어머, 세 번째면 이렇게 세 번째도 얘고, 이렇게 세 번째 얘면 나는 포함이 안 돼. 역대급이야. 언니 진짜 생각보다 마르신 것 같아요. 그 붉은 대줌마 옷 입을 때는 되게 살이 있어 보이는데, 딱, 그냥 이렇게 딱 티 하나 이렇게 입을 때는. 쪽가네.